저는 박민우라고 하고요. 기타 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박민우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개인적으로 커버 영상이나 발매곡들 정보, 아니면 발매곡들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나이는 30살이고요. 빠른 94년생이라서 족보를 아름답게 깨트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비트박스를 친구랑 취미로 해보다가 둘이 공연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한명 서로 비트박스를 해주고 랩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 음악을 시작하게 됐고 한 2, 3년간 제 고향에서 언더그라운드 활동하다가 곡이 쓰고 싶어져가지고 곡을 쓰는 법을 배우면서 또 음악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노래를 직접 부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곡 쓰면서 노래하는 것도 연습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원래는 랩을 하셨던 거네요? 네, 힙합으로는 중학생 때는 계속 랩을 했었고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점점 실용음악 쪽으로 넘어오곤 했습니다. 음악 자체는 되게 오랫동안 연차로만 보면 되게 긴데 중간에 이제 군대도 다녀오고 그리고 서울로 상경하면서 월세를 내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한 3년 정도 이제 일에만 몰두하게 된것 같아요. 음악을 할 체력적 여유도 없었고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오다가 다시 마음을 먹고 음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좋은 프로젝트 제안을 받게 되어서 감사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포크 어쿠스틱 음악을 제일 잘할수 있고 좋아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요즘 여러 음악들을 접하게 되면서 다른 음악들도 하고 싶어졌고 그 부분들은 이제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다른 좋은 아티스트들과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얻으면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의 한계를 넘어보고 싶기도 합니다. 일본에 가기 전까지 1억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발매할 곡의 가사도 1억 버전으로 하나 써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현지에서도 일본어로 소통할 수 있게 그 정도로 1억을 공부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일본에서 일본어로 소통하는 거를 브이로그로 찍어도 되겠네요. 그렇겠죠. 그리고 일단 히라가나는 쓸줄 아는 어느 정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공부하는 것들을 빨리 넘어가고 정말 일본어 초보가 어떻게 일본어를 배워가는지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잘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일본어 레슨 영상도 찍으실 건가요? 할수 초보자들을 있을까요? 위해서? 아, 초보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배웠다. 네, 저같이 일자 무식, 일본어 일자 무식인 사람들을 위해서. 네,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별거 아니지만 그 작은 것들이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잠깐 짬을 내주셔서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